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구로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섭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돌봄서비스인 포스트 코로나 건강돌봄서비스와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코로나19 후유증 안심상담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구로 디지털단지 직장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설립합니다. 체육관은 연면적 4,84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는데요. 헬스장, 기구 필라테스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마련됩니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인 1회에 한해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금 30%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후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복지포인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40만 원씩 최소 5명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